감사의 계절인 11월,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부릴듯 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큰 깨달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제 67과 그리스도인의 감사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충만해지며 하는 일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한테 감사 제목을 가진 책 4권이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처음으로 내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 평생 감사의 실천편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책도 제게 있고요. 그 후로 10년 후에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성주 박사가 쓴이 절대 감사란 책도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은 행복이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감사가 바로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반짝 감사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토록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쓴 것이지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절대 감사란 책을 내신 이 황성주 박사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미국 보스턴에 살고 계십니다.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딸이 미국 전체 고등학교 그 디베이트, 토론 경영에서 챔피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앞다투어 그 딸에게 풀 스칼러십을 주겠노라고 제안할 정도로 미국의 최고 인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하루 5가지 감사를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는 훈련을 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5가지 감사만 실천하게 했는데 최고의 인재가 된 것입니다. 그 5가지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루 5가지 감사. 첫 번째, 좋은 일에 축제 감사. 둘째, 나쁜 일에 초월 감사. 세 번째, 작은 일에 확대 감사. 네 번째,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 오뚜기 감사. 다섯 번째,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여러분은 주는 감사를 해보셨나요? 우린 보통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주는 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다. 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지만 줄 때에 감사가 마음속에 흘러넘친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남에게 주는 마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할 때, 그때 우리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1988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빗 맥클랜드 박사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어가 탄생했는데 이른바 테레사 효과입니다. The Mother Teresa Effect. 그것이죠. 맥클랜드 박사는 하버드 학생들 132명에게 인도의 캘거타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기 전과 후에 학생들의 타액 속에 있는 면역 글로벌리 항체 A의 변화를 체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대부분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면역 클로빈 항체와 다른 면역 항체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입니다. 맥클랜드 박사는 선한 행동으로 유발된 감동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물학적 사이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를 발표한 것이죠. 이러한 선한 행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특정 환경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연구 발표인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연구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남을 돕고 싶어 합니다. 남을 도울 때 기쁘고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 옆에 있으면 이 감사도 전염이 되어 감사하는 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불만을 품고 불평만 늘 하는 자 옆에서 지내면 어느새 내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것이죠. 저한테 불평 없이 살아보기란 책이 있습니다.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불평 없는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불평을 근절하자는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라색 고무밴드를 이 손목에 끼고 21일 동안 불평을 꾹 참아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끼고 있는데 불평을 했어요. 며칠 지났는데. 그러면 이 밴드를 다른 손목에 채우고 이제 다시 21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21일 동안 하는가 하면 달걀이 부화의 병아리가 되기까지가 21일이 걸리는데 사람도 새로운 행동을 습득해서 습관으로 만드는데 21일이 걸릴 것이라는 착안에서 이렇게 방법을 한 것이죠. 단 하루도 불평 없이 21일을 보내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자들에 따르면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참았던 불평이 어느새 또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손목에서 저 손목으로 바뀌어 끼다 보면 이렇게 바뀌어 끼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빠르면 4개월, 늦으면 8개월, 1년까지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도전해 본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21일 안에 끝낼 것 같습니까? 불평 없이 살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죠.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밴드 21일을 채우지 못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감사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에는 감사하라와 찬양하라란 단어가 교차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가 감사라는 의미고 감사하라가 찬양하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시편 113편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도 참 많이 하셨어요. 사도들도 편지를 쓰면서 생각해 보아라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라, 생각해 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감사하다의 thank, 생각하다의 think 같은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로 깊이 생각하면 감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 즉 얼마만큼 생각하고 깨닫느냐에 따라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을 때, 그분이 베푼 복을 세어볼 때에 우리 안에 감사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날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불평과 비난이 많아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신 복을 세워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질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평생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분별할 줄 아는 삶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